지적 장애를 가진 소녀 샤오메이가 집 앞 계단에 앉아 사탕을 먹고 있습니다. 82세가 된 노인이 쭈글쭈글한 손을 그녀의 몸에 두고 아가야 착하지 할아버지 말 잘 들으면 사탕 더 줄게. 얼마 안 돼 샤오메이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 82세 노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경찰은 소녀를 임신하게 한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가는 골목에 학교 화장실에서 그리고 차에서 바나나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과수원에서 어린 소녀를 상대로 저지른 집단 폭행이 몇 번이나 벌어졌을까요? 소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메인스토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9년 중국 마오밍이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는데 6명 용의자는 전부 할아버지뻘 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중국 광둥 무명 덕성진에 허름한 붉은 벽돌 단층집에 샤오메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12세가 됐지만 지능은 2세 아동 수준에 불과했죠. 또래들이 학교에 다닐 때 소녀는 어린아이처럼 흙놀이를 하고 있었죠. 소녀의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있고 머리카락은 낡은 걸레처럼 헝클어져 있으며 몸에 맞지 않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샤오메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 한 마을 백발 노인이 정원 입구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주름과 검버섯이 곳곳에 핀 걸로 보아 여드는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주위를 살펴보다 어른이 없다 싶어 흔들거리며 샤오메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쁜 아가씨, 할아버지가 사탕 줄게. 사탕 얘기를 들은 샤오메이는 활짝 웃으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통통한 볼살은 매우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키는 130cm도 안 되어 동갑들보다는 아주 작은 편이었죠. 노인은 손을 뻗어 주름진 손바닥에 사탕 몇 알을 놓았습니다. 어허허, 샤오메이야, 사탕 먹자. 샤오메이는 사탕을 빼앗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가야 착하지? 할아버지 말 잘 들으면 사탕 더 줄게. 노인은 오그라든 손을 샤오메이를 향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사탕 먹느라 반항하지 않았어요. 몇 분 후 마지막 사탕을 다 먹자 샤오메이는 사탕을 더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일부러 뒤로 숨겼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갈래? 할아버지 집에 사탕이 있는데. 그의 눈에는 온통 욕정뿐이었습니다. 어린 샤오메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끼 고양이 마냥 노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샤오메이와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노인은 얼른 소녀를 집 안으로 끌고 당겼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래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줄 거야. 노인은 아이를 달래며 문과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는 사탕만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그는 샤오메이를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사탕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이듬해 3월, 샤오메이의 이모 정설이 언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정설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의 부모는 즐겁게 여동생을 바라보며 좋다고만 했죠. 그들은 모두 지적장애자여서 단순한 생활기술만 가지고 있으며 방 청소는 물론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 샤오메이는 18살 오빠가 있었는데 역시 장애인입니다. 네 식구로 구성된 비참한 가족은 최저 생활비로 겨우 생활할 수 있었고 엄마의 여동생 정설이 가끔 와서 돌봐주곤 했었죠. 논밭의 채소는 또 누군가가 일부러 짓밟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지켜줄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언니의 집을 화풀이 장소로 여겼어요. 샤오메이 가족은 반항할 힘이 없고 감히 반항하지도 못했습니다. 반항하기만 하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됐었죠. 정설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경찰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렇다고 잡아서 갈 수도 없고 또 경찰이 계속 옆에서 지켜줄 수도 없으니 말이죠. 정설은 눈물을 닦고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아 미소 지으며 언니 가족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요리를 못해 조카들은 매번 이모가 해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샤오메이는 몇 입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정설이 샤오메이 보고 조금 더 먹으라고 권하자 샤오메이는 갑자기 문가로 달려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설은 샤오메이가 어디 아픈가 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조카의 가슴은 성인처럼 부풀어 오르고 배는 부어 있었습니다. 정설은 설마 12세 여자아이가 임신했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설은 얼른 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해맑은 미소를 지은 언니의 표정을 보자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똑같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설은 조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소변검사와 초음파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정설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인가요? 애가 임신한 건 알고 계시죠? 정설은 손을 떨며 샤오메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샤오메이는 그저 이모 품에 안겨 빙그레 웃고만 있었습니다. 샤오메이의 몸은 2차 성징이 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성관계 개념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샤오메이는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정설이 사건을 설명하자 의사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정설더러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정설은 부들부들 떨며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 아동 성폭행 사건 신고 전화를 받고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점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며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건은 시작부터 막히기 시작했어요. 우선 샤오메이의 부모도 지적장애자여서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평상시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운데 딸을 돌본다는 건 더욱 어려웠죠. 두 아이의 끼니도 잘 챙겨주지 못하며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도 그들의 부모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경찰과 정설은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샤오메이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세상은 비장애인과 달랐어요.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마침내 유용한 단서를 찾게 됐습니다. 이빨 없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에 사탕이 있어. 샤오메이는 빙그레 웃으며 얘기했어요. 혹시 유씨 할아버지야? 정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씨 노인은 마을에서 유명한 노총각인데 샤오메이의 이웃이었습니다. 샤오메이의 가족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씨 할아버지가 사탕을 줬어. 근데 옷 벗어서 조금 추웠어. 샤오메이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정설은 부엌으로 뛰어가 식칼을 들고 그 늙은이를 찾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같이 유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매우 담담했어요. 그냥 사탕도 주고 돈도 주고 서로 즐기는 건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내가 팔순이 넘었는데 임신이라도 시키겠냐? 그는 지적장애 소녀를 강간했다는 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후회란 일도 없는 그 뻔뻔한 늙은이를 보고 정설은 달려가 그놈의 뺨을 두 차례 때렸어요. 다시 때리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죠. 경찰서로 돌아온 경찰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 씨는 뻔뻔했지만 임신시킬 기력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샤오메이를 침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DNA 검사 결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 씨 노인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정설은 샤오메이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샤오메이는 이모에게 지레 겁을 먹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는 감정의 공감, 교류, 컨트롤이 어려운 아이였어요.
심리상담 전문가인 여경이 샤오메이와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날 만졌어? 어디에 만졌어? 어떻게 만졌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몇 살 되는 아저씨 같아?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해? 여경이 사탕을 꺼내 유도하자 달콤한 사탕 맛이 샤오메이의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소녀는 더듬거리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없는 아저씨. 손 없는 아저씨 동생. 이모 정설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조카는 사건 과정을 완전히 얘기할 순 없지만 진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샤오메이는 또 세 명의 남자를 얘기했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유모 씨와 총 6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샤오메이를 강간하는 장소는 학교길 골목, 학교 화장실, 그리고 차 안 등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샤오메이가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장기적인 기억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뒤 말이 달라 어떤 게 진실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경찰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사진을 소녀에게 보여주며 확인하게 했습니다. 소녀는 같은 동네 손이 없는 중년 남자와 그의 동생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꼭 저 짐승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샤오메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샤오메이를 해친 나쁜 놈들 전부 체포할 거예요. 하지만 사건은 상상 밖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지적장애자여서 그녀의 증언을 전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을에 가서 조사하자 용의자는 전부 외지로 도망쳤어요. 경찰은 의외로 도망간 사람을 통해 용의자 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체포된 용의자의 DNA와 도망간 용의자의 친가족 DNA를 채취하여 검사했습니다. 진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채취된 DNA의 샘플은 전부 태아와 달랐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샤오메이 뱃속 태아의 생물학적 친부는 확보된 6명의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경찰은 정서를 위로하며 이건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시작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밖에서 숨어있던 용의자들이 속속 마을로 돌아왔을 때 경찰은 한밤중에 마을로 가서 모든 남성 주민의 DNA를 수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사람들은 바로 샤오메이의 집 앞으로 달려가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정설은 이를 악물며 언니의 집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가 떠나자 샤오메이는 다시 지옥에 빠졌습니다. 정설이 떠난 이튿날 샤오메이가 혼자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몇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 샤오메이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은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약한 샤오메이를 침대에 끌어내려 배를 걷어차자 샤오메이는 비명을 지르며 멀리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쉬지 않고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감히 고자질을 해? 어린 샤오메이는 반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설이 도착했을 땐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샤오메이와 어쩔 줄 몰라하는 언니 가족뿐이었습니다. 분명 용의자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을 때린 놈들은 도망간 지 오래됐고 샤오메이는 겁에 먹어 그들이 누군지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설이 울면서 사정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아 증언하면 복수할 수 있는 놈들이고 한편으로는 도와줘도 이득이 없는 지적장애자 가족이니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은 악마를 더욱 날뛰게 했죠. 7개월 뒤 샤오메이는 또 임신했습니다. 정설은 샤오메이의 부어오른 배를 보며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짐승이기에
이런 불쌍한 아이만 괴롭혔을까요? 더욱 한심한 건 언니와 형부였어요. 그냥 애를 낳으라고 하자 샤오메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니까 그냥 낳으면 되잖아. 샤오메이의 어머니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 부부는 임신이 12세의 소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냥 임신하면 애를 낳으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배가 부어오르면 다른 사람이 다시 딸을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그들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련하고 슬픈 사랑입니다. 샤오메이의 부모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여 딸의 임신 중절 수술 비용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설은 이를 악물고 샤오메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 주민은 샤오메이의 배를 가리며 소곤댔어요. 소녀는 어른들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자기를 대하는지 이해를 못했죠. 겁먹은 샤오메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부녀연합회 직원이 소녀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설의 얘기를 들은 직원은 분노에 빠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샤오메이를 돕기 시작했어요. 우선 샤오메이의 병원 비용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가 태어나게 되면 보육원에서 거주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샤오메이는 다시 임신 중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나이가 어려서 출산의 위험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녀의 생활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얼마 안 돼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공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건 법이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였죠. 경찰은 신속하게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찰국장이 팀장으로 담당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다시 기억 조각을 띄엄띄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나 잎에 누웠어. 아저씨들하고 옷 벗고 놀았어. 아팠어. 간단한 말에 사건의 진실은 점점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범죄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샤오메이를 유혹 혹은 협박하여 바나나 숲으로 데려가 소녀의 옷을 벗기고 바나나 잎 몇 조각을 뜯어 바닥에 깐 후 샤오메이를 위에 눕혔습니다. 대낮에 심지어 마을에서 200m도 안 되는 곳에서 불행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를 다시 마을로 데려가 간식 혹은 돈을 주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습니다. 바나나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가수원에서 집단 범죄가 몇 번이나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감히 천진난만한 소녀가 어떤 강간을 당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샤오메이가 대략적인 장소는 묘사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어요. 경찰의 수사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건을 여러 번 수사했는데요. 수사 중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증언에서 유력한 단서를 얻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보다 다른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샤오메이가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해 수사원들은 바나나밭 전체를 샅샅이 뒤져 몇 곳에 유사한 사건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을 근처에 CCTV가 있어 현장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확인 결과 그들을 다시 실망하게 했습니다. CCTV의 영상은 2주 동안의 기록만 저장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DNA 검사하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의사는 다시 샤오메이를 위해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10g이 되는 배아 조직을 추출했습니다. 9일 후 법의학자의 초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모두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검사 결과는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DNA 검사에 따르면 샤오메이를 두 번 임신하게 한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샤오메이를 침범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증언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옆마을 남성의 DNA도 채취했어요. 나이 상관없이 모든 남자의 DNA 샘플을 채취하였죠. 얼마 안 돼 옆마을 주민 사수웅이라는 남성이 경찰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당시 54세이고 이미 손주가 있었어요. 경찰이 찾아오자 그는 안색이 변하더니 즉시 그가 저지른 짓을 들키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수웅이 경찰에 끌려가자 온 집 식구가 그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천진난만한 3살 손자는 경찰에게 할아버지를 어디에 데려가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이 사람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며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을 가족에게 언급할 수 없었어요. 압도적인 증거 앞에 사수웅은 고개를 숙이며 샤오메이를 침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형을 줄이기 위해 같은 마을 공범 라이웨웅을 털어놨어요. 사수웅과 라이웨웅은 샤오메이의 온 집안이 장애인이고 샤오메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둘은 간식으로 샤오메이를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 소녀를 침범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운전하여 샤오메이를 바나나 밭으로 데려갔었어요. 매번 쉽게 욕정을 만족할 수 있었고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용돈 몇 푼으로 즐길 수 있다니 말입니다. 경찰이 처음 수사할 때 그들은 우연히 탈취하게 되었는데 무식한 건지 무서운 게 없어서인지 오히려 형세가 지나갔다고 여기며 더욱 파렴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소녀를 침범하는 건 중재라는 걸 알면서도 지적 장애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DNA 검사 결과에 의하면 샤오메이를 두 번 임신하게 만든 사람은 각각 수사은과 라이웨웅이었습니다. 악마는 드디어 잡혔습니다. 2020년 3월 27일 마오밍 중급인민법원에서 강간죄로 라이웨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사수웅을 유기징역 15년 선고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샤오메이가 묘사한 다른 범죄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건 사람들의 소망일 뿐이겠죠. 법률은 모든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해자 두 명은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언제 끝이 날까요? 샤오메이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낯선 남자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며 위축된 눈빛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재판을 받은 후 샤오메이는 보육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보호자도 보육원 원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소녀의 안전은 마침내 보장되어 다시 흉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건은 점점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녀의 집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새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경찰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다시 그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은 바로 출동할 수 있었어요. 정설은 드디어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가지고 보육원에 있는 조카를 보러 갔습니다. 샤오메이의 옷은 깨끗해지고 살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막 10대가 된 소녀는 열심히 알록달록한 구슬로 목걸이를 만드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비참한 일을 겪었지만 샤오메이는 항상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모든 사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줘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